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자, 오늘은 색연필 기초 9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기초과정 되게 많이 하네.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이 조금 늘어가지고 기초과정을 좀 해도 될 것 같아. 오늘 구 그리는 거 일단 설명 좀 하고 포도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 요거 그릴 거예요. 지금 이 포도를 다 그리면은 전 죽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밑에 요거 지금 동글뱅이 쳐드리는 요 부분만 그릴 거예요. 구 형태 잡는 거랑 그다음에 포도 색깔 빼는 거랑 요런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테니컬 아트에서는 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거부터 우리 알아보도록 해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여러분. 색연필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하나 준비해 주시고, 나 색연필 없어 하시는 분은 그냥 연필 준비하셔도 돼요. 요래 좀 얇은 심 있잖아. 요런 거 하나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뭐 대생할 건 아니잖아. 집에 굴러다니는 글 쓰는 일반적인 연필이 한 H 계열 정도 돼. 그런 거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돼요. 볼펜 안 돼요, 여러분. 볼펜 빼고 다이소 색연필 되나요? 됩니다. 아무 색연필이나 다 상관없어요. 색연필이나 연필 둘 중에서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색연필 깎는 연필 깎기 가지고 연필 깎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연필 깎는 깎기로 색연필을 깎게 되면은 색연필에 흑연이 묻어요, 여러분. 그래서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우리 손부터 좀 풉시다. 보트에서 구를 잘 그리려면 곡선을 잘 써야 돼. 반원 비슷한 거 이렇게 하나 그려봐요. 지금 색깔을 제가 일부러 다르게 했어요. 잘 보이시라고. 힘 뾰족하게 깎으시고 힘 다 빼시고 라인이 시작된 부분에서 힘을 줬다가 위로 살 뺄 거야. 근데 모든 필압은 다 같아야 돼. 곡선 쓰세요, 여러분. 영상 찍으려고 연습했잖아. 아, 이게 저는 이제 익숙하니까 그냥 막 그리잖아. 막상 찍으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혼자 연습했어. 오랜만에 곡선 연습했네. 힘 빼시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빈 공간 없이 연하게 베이스 칠한다 생각하시고, 일단 곡선이 돼야지 구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곡선부터 연습을 하시고, 위쪽이 날리는 선 연결하실 때는 힘을 줬다가 이렇게 뺐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뺀 선 힘 뺐다가 같이 빼는 선 이렇게 연결. 짧은 선 연결만 잘 하시면 돼요. 필압이 똑같아야지 면화가 돼요, 여러분. 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 처음에는 이 필압이 다르니까 연결하다 보면 비 오는 것처럼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끊겨서 돼요. 이게 필압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게 손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네. 아무튼 연결이 처음엔 잘 안 돼. 근데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돼. 이렇게 곡선 연습을 일단 좀 해주셔야 돼. 다음에는 이제 구를 한번 그려볼 건데, 구 영상은 찾아보시면 진짜 많은데, 보테니컬 아트는 바깥에 있는 구에 그림자를 넣어주지 않잖아요. 안쪽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 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쳤을 때, 빛이 쳤어 이거를 연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이렇게 포도든 토마토든 하여튼 동그란 애들은 어떤 빛이 들어왔다는 생각하에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빛이 땅하고 비친 근처는 밝아야 돼. 가장자리부터 시작할 거예요. 땅 비친 데를 날리는 선을 넣는다 생각을 하고, 천천히 곡선 한번 그냥 부드럽게 색을 한번 싹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별다른 기술 없어요, 여러분. 빛이 비치는 자리에 날리는 선을 그냥 올린다 하고, 똑같은 필압으로 그냥 천천히 그냥 면화 처리만 해주시면 돼요. 날리는 선은 색연필을 살짝 들면 돼요, 여러분. 아예 그냥 힘을 주지 마. 자, 이렇게 베이스가 이제 끝났어. 여기서 빛이 딱 비쳤으니까 어둠이 이 밑에 깔려요, 이렇게. 어둠이 있고 빛나는데 밑에 이쪽에 반사광이 있어. 밝음, 어둠, 반사광. 요게 기본이에요. 어둠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색을 조금씩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곡선 계속 여러 방향으로 쓰시면서 밀도감 채워주시고. 나 오늘 텐션 좋지 않아요? 낮잠을 못해서 밤잠처럼 자가지고 지금 텐션이 장난이야. 지금 새벽 1시거든요?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작업실 뛰어나왔지. 지금 촬영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가 없이 그리는 건 어려워.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고 그리면 좀 편해요. 뭐 뭣도 없는데 이렇게 그리려면은 어려우니까. 어두운 데는 여러 번 색연필 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밀도감을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살살살살살 칠해주시면 돼요, 색을. 자, 요게 이제 색연필 한 자루로 열매를 표현했을 때는 요런 식으로 색깔이 나와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짙은 색을 한번 올려볼게요. 어둠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색의 단계를 줘서 차분하게 어둠을 계속 찾아주시면 돼. 저도 뭐 미술 전공자도 아니고 뭐 이걸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어.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뭐 색연필 그림은 아무 부담 없이 하시면 돼. 이렇게 영상 좀 찾아보시고 천천히 올리시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색을 사용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밀도감 있게 촥 하고 쌓아주시면 돼요. 빛이 땅 받은 데가 제일 밝고 밝음에서 요렇게 어둠이 내려와서 이쪽에 반사광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이게 그림의 이론이야. 자, 요렇게 해서 구 한번 그리는 거 연습해 보시고 간단하게 포도를 스케치를 합시다. 십자선 하나 그려주시고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 중심에서 가지를 내려줍시다. 네, 알맹이를 대충 이렇게. 이게 그릴 때 여러분 보인다고 요렇게 그리면 안 돼.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안에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힘들잖아. 그러면 이 꼭지가 중심이잖아. 중심에서 이렇게 십자를 내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리기가 조금 쉬워요. 이렇게 대충의 가이드를 그리고 나셨으면 이제 H계열의 얇은 심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선을 따주시면 돼요. 지울 부분은 지워주시고 색만 잘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포도 어려워요 여러분. 까다로워. 스케치했던 거 제도패드에 전사를 해가지고 색연필로 밑선까지 그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오늘 사용할 색연필은 파버카스텔 유성 색연필 사용하도록 할게요. 포도 그릴 때 사용할 베이스색은 138번 바이올렛 요거 사용할 거예요. 포도 보면은 하얗게 이렇게 백태같이 막 끼어있잖아. 그거를 146번이나 230번을 사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둠을 표현해줄 색깔은 249번, 181번, 157번. 가지 부분은 170번이랑 283번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전에 요거 했잖아요. 땅 빛나는 자리를 지금 체크를 해줘야 돼. 사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 빛나는 자리를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포도를 보게 되면은 색이 오묘하게 뭔가가 상당히 많잖아. 저 안에서 지금 우리는 밑색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저기서 밑색을 찾아낸 게 지금 138번이에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제일 위에 보이는 색깔을 찾으면 안 돼. 저 안에서 제일 밑에 보이는 바닥색을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색 섞는 작업을 조금 많이 해보셔야지만 바닥색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곡선을 사용해서 한번 살포시 전체적으로 베이스부터 깔아줄게요. 체온 베이스 작업을 조금 탄탄하게 잡아주셔야지 색깔이 예쁘게 올라가요. 중간색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146번 요거 스카이블루를 좀 깔아줘야 돼. 힘 계속 빼셔야 돼요. 힘 주시면 안 돼. 계속 하고 칠해주셔야 돼. 섞는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퍽퍽퍽 이렇게 칠해버리면은 색이 제대로 안 섞여. 색연필 그림은 색연필 안에서 베이스 다음 단계에 이제 색들을 얼마나 잘 섞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확 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포도는 처음 그려봐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저한테 배우셔도. 몰라, 포도를 그릴 일이 없었어 그동안. 근데 저 색을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블루베리를 자주 그렸어요. 저게 지금 블루베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색상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경험치가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색을 뽑기 위해서는 바닥에 뭘 써야 될지 저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그려보세요, 여러분. 뭐 저도 포도도 안 그려본 사람이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요거 배우시고 블루베리 그리시면 돼. 요대로 색 올리시면 블루베리 색깔 나와요, 여러분. 아니 물론 색감 조절이 조금 더 다르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오늘 뽑은 색깔만 알고 있으면 블루베리도 그릴 수 있다. 색을 올리면서 그 색만 탁 하고 쓰지 말고 그 앞전에 썼던 색깔들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천천히 관찰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계속 섞으시면 돼요. 색의 변화를 잘 보시면서 붉은색이 있는 부분에는 133번을 조금 더 가미해주고 이런 식으로 색을 올려주셔야 돼요. 오늘 뽑아놨던 이 바닥색에 들어갈 중간색까지의 이 색깔들이 잘 들어가줘야지 그림자가 예쁘게 먹거든요. 색이 어떻게 변하나 요거를 좀 잘 챙겨주셔야 돼요, 오늘은. 저도 오늘 포도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렵겠다, 포도. 뭐 사진은 이런 걸 제가 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포도가 색 변화가 상당히 많네요.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료들한테 맨날 혼나요. 제 영상 보거든요, 우리 동료들도. 기초반에서 누가 그렇게 그리냐고 내보고 기초반을 가장한 중급 이상이라고 기초반이라는 타이틀을 떼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또 학생한테 가르치는 용으로 레퍼런스를 쓰거든요. 이 영상 올리고 나서 너무 기초반스럽게만 하면은 레퍼런스를 못 쓰니까 영상도 올리고 수업도 하고 그런 용으로 다 쓰는 거지 뭐. 한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제 수업 같이 듣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거랑 똑같이 설명해. 어둠과 그림자는 확실하게 주셔야지 개체들이 다락하고 떨어져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어둠이 뚝 하고 끊기면 되게 이상하잖아. 앞서 썼던 색들을 여기서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둠이 뚝뚝뚝뚝 끊기지 않게. 어둠이 흘러서 위로 올라오는 그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올려주셔야 돼. 이거는 몇 번만 그려보시면 알아요. 형태가 땡그레 보이려면은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 터덜터덜하면 안 돼, 겉에게. 그러려면 심이 상당히 뾰족해야 돼요, 여러분. 식물을 그리다 보면은 열매는 꼭 한 번씩 그리게 돼 있거든요. 오늘 저랑 요거 하시면서 구에 대한 거를, 형태 잡는 거를 좀 자세하게 알아가시면은 앞으로 식물 그리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꼭 그리면서 그냥 옆풀떼기에다가 열매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치를 하는데, 보통 꽃은 예쁘게 그려놓고 구는 희한하게 해놓으면은 퀄리티가 확 하고 떨어지니까 오늘 저랑 요거 하면서 구 그리는 거 좀 자세하게 보시고 그림에 적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구가 형태 잡는 게 쉽지는 않아요. 색깔로 구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밝고 어둠을 이 색으로 조절한다는 게 막 쉽지는 않아. 포도 알맹이 잡아주시고 나셨으면 이제 줄기에 색도 한번 넣어봅시다. 대략의 무늬 같은 게 있어, 얘네들이. 갈색으로. 그것도 좀 잡아주시고. 자, 동그랗게 보여야 되니까 가장자리에서 어두워졌다가 힘을 살 빼서 중간으로 색을 당겨서 가주게 되면 동그랗게 보여요, 여러분. 나 누구랑 얘기했니? 배터리 다 됐는지도 모르고 막 계속 설명하고 있었네. 여기 갑자기 색깔이 다 들어가 있죠. 알맹이와 알맹이 사이에 어둠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이런 거 칠할 때 까만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줄기에 색 칠했던 색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도에 어둠을 줬던 색들까지 전부 다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칠해주면 돼. 181번 준비하셔갖고 큰 그림자 주고 이제 끝낼 거예요. 181번으로 어둠을 주실 때는 전체적으로 어둠이 깔려있는 부분의 시작 부분 있잖아. 그런데 어둠을 주시면서 포도알과 포도알이 겹쳐져 있는 부분에 크게 크게 그림자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둠을 주실 때도 이렇게 단계 설정을 잘 하셔서 어둠을 주셔야지 발색 자체가 밑에서부터 안 올라오니까 뜬금없는 어둠이 푹 하고 이렇게 져버리거든요. 단계를 계속해서 주면서 색깔을 올려주셔야지 형태감이 무너지지 않고 그림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색연필 기초 강좌 구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포도는 기초반에서 하기에는 살짝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색이 상당히 섞기가 힘드네. 저도 오늘 포도를 처음 그려봤는데 재밌기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색을 진짜 마음껏 섞어볼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구 그리는 거 연습한 김에 다음 주에 하나 더 연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디시 알죠? 빨간색 그 야채. 걔는 약간 쉐입이 있는 애거든요, 레디시는. 걔를 그리면서 구를 완전 정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구 변형 레디시를 그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